니폰이지 소프트웨어에서 제작한 턴제 RPG 데스티니 커넥트입니다. 제작사 최초로 풀 3D로 제작했으며 어느 날 마을에서 시간이 멈추고 마을에는 이상한 메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쉐리가 아빠의 방에서 발견한 시간 여행할 수 있는 수수께끼 메카 아이작을 발견하는데요. 시간이 멈춘 원인을 찾기 위해 쉐리는 친구 페글레어와 함께 아이작의 힘으로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어를 장착해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 로봇 아이작, 그리고 영혼이 깃든 물건으로 전투에 도움을 주기도 하죠. 제작까지 2년 반이 넘게 걸렸고 그 과정에서 시나리오를 3번이나 교체했다고 하는데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게임이네요. 게임에서 세가의 마스코트 격인 초음속 고슴도치 소닉, 이번에는 소닉과 친구들이 레이싱을 펼치는 팀 소닉 레이싱입니다. 수수께끼의 인물 도돈파로부터 그랑프리 레이스에 초대장을 받게 되는데 3명의 팀을 짜서 도돈파가 준비한 레이싱카에 탑승해 참가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의심하는 중에서도 소닉, 테일즈, 그리고 너클즈와 함께 팀 소닉으로 레이스에 참가하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레이싱의 주 목적인 1등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달려야 합니다. 코스에 등장하는 아이템, 코너에서 적절하게 드리프트를 사용해 발동하는 부스터 등 각각 다른 스타일의 차량들로 빠른 속도감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소재를 모아 아이템을 연금술로 제작하는 아틀리에 시리즈, 신작 루루와의 아틀리에 알란드의 연금술사 4가 출시됩니다. 이전까지 시리즈당 3편을 냈었던 기존 규칙을 버리고 알란드의 연금술사 시리즈의 4편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과거 로로나의 아틀리에 주인공이었던 로로나의 딸 루루아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기존 알란드 시리즈의 주요 시스템을 베이스로 두고 더욱 깊어졌으며 배틀 시스템은 최신작을 채택해 과거 작품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최신작을 즐기셨던 분들에게도 부담없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라는 대사로 유명한 어드벤처 게임 진구지 사부로 시리즈의 과거 이야기를 다룬 다이달로스 디 어웨이크닝 오브 골든 재즈입니다. 진구지 사부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뉴욕에 거주 중이던 할아버지 진구지 쿄스케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하고 할아버지는 죽기 직전까지 다이달로스라는 것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왜 살해당한 것인가? 진구지 사부로는 죽은 할아버지를 위해 뉴욕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게임에서 스퀘어 애닉스와 디즈니의 콜라보로 탄생된 인기 액션 RPG 시리즈 킹덤 하츠 3가 한국어화를 통해 정식 출시됩니다. 정식 넘버링 시리즈로는 약 13년 만에 후속작이 출시된 킹덤 하츠 3는 디즈니 주요 캐릭터들 외에도 픽사 캐릭터들까지 참전해 세계관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레리꼬로 유명세를 떨친 겨울왕국, 주먹왕 랄프, 라푼젤 등 다양한 인기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게임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국내 출시되지 않은 전작들이 킹덤 하츠 3 스토리와 이어지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계 게임 원더보이가 업그레이드된 그래픽으로 새로이 등장했습니다. HD 퀄리티의 애니메이션풍 비주얼과 사운드가 더해진 이 작품은 원더보이의 원작자인 니시자와 루이치 씨가 직접 감수를 해 완성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초보자들 뿐만 아니라 원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난이도 조절하는 부분도 있으니 원더보이를 추억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원더보이 리턴즈 리믹스는 닌텐도 스위치 전용 플랫폼으로 출시됩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